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계피 생강 식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계피와 생강을 먼저 달아야 되는데요. 저는 오늘 계피 가루가 있거든요. 가루를 가지고요. 이렇게 3스푼 정도 넣고요. 생강잼입니다. 요것도 한 3스푼. 자, 이렇게 달여서요. 이 물을 국물을 걸려낼 겁니다. 그리고 식혜 하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 이런 가루나 색감잼이 없으신 분들은 흰계피 있죠? 그걸 사서 하셔야 돼요. 나무로 된 거. 끓고 있으면은 불을 아주 약하게 낮춰서. 가루가 녹는 게 아니거든요. 계피 나무를 갈아 놓은 거기 때문에 녹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냥 이거를 걸러줘야 됩니다. 끓인 다음에. 이렇게 한 2분만 있다가 불을 끄겠습니다. 계피 생강물을 끓여놨으면은요, 오늘은 조금 식혜를 간편하게 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육수망이고요. 좀 큰 겁니다. 여기다가 지금 가루를요, 덩어리 있는 가루 있죠? 넣어줍니다. 이걸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물을 적신 다음에요, 아까 따려두었던 이게 계피 생강물이거든요. 약간 미지근하게 식었습니다.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묶어주겠습니다. 새어나가지 않도록 잘 묶어줍니다. 넣고요. 물을 마저 3리터의 물을 넣었고요. 이렇게 주물러서 같이 섞이겠습니다. 이런 다시마 망 아니면 면으로 된 주머니 있죠? 넣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좀 주물러줍니다. 많이. 참고로 제 밥솥은 17인용이기 때문에 좀 커요. 그래서 제 밥솥은 한 반 정도로 잡았는데요. 밥은 식은 밥 쓰셔도 되고요. 저는 밥을 일부러 했거든요. 근데 일부러 밥을 하실 때는 기왕이면 고슬고슬하게 밥이 폴폴 날아가게 해주시면, 식혜 놓으시면 맛있거든요. 찹쌀이든 맵쌀이든 어느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오늘 찹쌀로 했는데요. 찹쌀이 약간 뽀득뽀득하게 씹히고요. 부드럽게 드시고 싶으면 맵쌀이 낫습니다. 삭혀주는데요. 최소한 8시간. 저는 12시간도 삭힙니다. 하룻밤 재우거든요. 보통 보온으로 8시간 혹은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밥솥 뚜껑을 닫고요. 이제 보온에 불이 들어오면 됩니다. 이렇게 8시간 이상 놔두시면 돼요. 지금 이제 하룻밤을 잤거든요. 하룻밤 지나고 나면 이렇게 삭혀져 있습니다. 이 정도. 식혜 위에 밥알 띄우실 거면 이만큼 건져 놓고요. 아까 제가 건져 놨던 거고요. 헹궈서 냉장고에 넣어 놓으신 겁니다. 자, 이렇게 헹구신 다음에요, 통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 두겠습니다. 이렇게 그릇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 놓으시면 되고요. 그 삭혀진 거는요, 이렇게 건져서 불렀어요. 물을 빼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식혜를요, 양을 늘려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500g의 엿기름 가루로요. 물은 10리터까지 늘려서 하면 돼요. 자, 이렇게 물을 더 부어줍니다. 이러면 이게 한 10리터 정도 만들어서요. 500g이면 10리터까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냄비에다가 두 군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두 군데다가요, 제가 10리터를 만들었습니다. 요거 따로, 요거 따로 가스레인지 올려서 끓이겠습니다. 500ml에다가 요 설탕, 요 소주잔 한 컵 계산하시면 아주 달짝지근하고 맛있습니다. 단게 싫으시면 줄으시고요. 또 설탕 대신에 꿀이나 뭐 저감미료나 뭐 유수가나 다른 거 쓰시겠다면 또 다른 거 쓰시면 돼요. 저는 설탕은요, 이렇게 흰설탕 조인컵 한 컵 넣고요. 나머지는 유수가나 아니면 저감미료. 이거는 옛날에 제가 코스트코에서 사놨던 저감미료거든요. 저는 이런 저감미료 같은 거 좀 쓰고요. 이렇게 너무 찰랑찰랑하게 하면은 처음 끓을 때요 넘칠 수 있거든요. 한번 끓고 나면 넘치진 않는데요, 처음에 거품이 좀 나면서 넘칠 수 있습니다. 이제 거품은요 이렇게 조금 걷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로 끓여서 뭐 한 5분 끓이고 이렇게 저는 불을 끕니다.
이게 끓이면 끓일수록 진한 맛이 나오긴 해요. 엿기름 가루가 끓이면 엿이 되잖아요. 그래서 딸이면 딸일수록 그 엿의 향이 나오면서 진한 맛이 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짝 끓여가지고 놔두셔도요. 냉장고 넣어두면 하루 지나고 다음날 지나면 더 이렇게 깊은 맛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막 오래 안 끓이셔도 되고요. 완전히 다 식혀지면 이제 병에 담아서 냉장고 넣을 거고요. 자, 이것만 따로 이제 제가 미리 식혔습니다. 냉장고 넣어서 시원하게 만든 밥알을요 이렇게 띄우면 됩니다. 요거 밥알도 나중에 다 가라앉거든요. 그래도 혹시 손님 오시거나 하면 이렇게 밥알 띄울 일 있으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계피 생강 식혜 다 됐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